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.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꿈을 꿨을 때 뭐 돼지가 새끼를 다 몰고 들어온다든가 집안으로 이런 꿈은 좋은 꿈이에요. 재물을 상승한다든가 한 자리로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돼지가 뭐 모퉁이라든가 우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끼를 낳는 꿈도 또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. 그러면 그 집안에 자손이 번창한다든가 이런 꿈을 많이 해요. 집 안에 비전이 좋은 거네요.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죠. 모든 꿈들은 네. 뭐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인데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틀리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좋아요. 황금돼지 꿈은 좋은 꿈 아니에요? 그렇죠. 황금돼지 꿈은 왜냐면 나라의 이름을 날린다든가 내가 빛이 난다든가 황금돼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황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황금돼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죠. 이제 뭐 보통 보면 황금돼지 꿈을 꾸시면 노또를 사시는데 집안에서 돼지가 주방 쪽으로 가서 돼지가 거기에서 창고 같은 게 옛날엔 다 있잖아요. 고가 그걸 주방으로 많이 쓰셨잖아요. 일단 내 재물을 차려놓는 데니까 그런 대로 들어오시는 거는 큰 재물을 얻어 갖고 오는 거죠. 그러면은 돼지가 집에 들어와서 네. 똥을 싸면은 제일 좋은 건가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네,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똥꿈이나 돼지나 뭐 돼지가 똥 싸면 그러면 이거는 두 배로 더 좋은 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돼지가 예를 들어 들어와서 만약에 똥을 대변을 했어요.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끌어요. 뭐 이런 꿈도 있잖아요. 돼지 꼭 돼지 꿈만이 아니고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똥꿈이라든가 돈꿈이라든가 네. 돈을 많이 보면은 그것도 재물이라고 보시잖아요. 네. 근데 돈도 동전을 본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또 안 좋은 꿈으로 봐요. 뭐 돼지가 뭐 눈물을 흘린다든가 뭐 진흙 같은 데에서 막 몸을 비비고 이러고 있는다든가 그러면 구설, 망신 네,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시비수 뭐 우리 무속인들이 보통 말하는 시비, 관제, 구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망신 네. 이제 그런 쪽으로 해몽을 많이 하죠.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. 흑돼지 꿈은 좀 어떤 꿈인지 혹시 아세요? 검은색 돼지 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두 가지로 봐요. 군웅으로 본다든가. 그러니까 이제 군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자나 뭐 이런 식이 일단 검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군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집 이 사는 이 터 쪽에 군웅을 말한다든가 집안에 뭐 상당할 일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다칠 수가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죠. 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게 실제로 살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 분들 말씀하시기에 나 꿈 좋은 거 꿨으니까 뭐 얼마 줘라 너 사가 막 이러잖아요.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거는 크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. 네, 뭐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사서 왜 각자에 다 그게 있는데 뭐 꼭 판다고 해서 그분이 그거를 뭐 딱 갖는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.